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김희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암스테르담이 어떠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본 암스테르담은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평범한 상품과 신기한 물건을 모두 갖춘 도시가 이 도시 말고 또 있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7세기의 암스테르담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제 암스테르담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살펴보면 에이스호가 보이고 그다음에 중앙역이 보이시죠? 아래쪽에. 그리고 그 위에 사진 보시면 중앙역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따라서 쭉 나가면 네덜란드와 바로 접해 있는 부케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부케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발트해이고요. 예, 암스테르담은 헌법상 수도이고 부홀란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는 12세기경에 암스텔이라는 강하구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빼내고 하면서 도시를 건설한 곳이고요. 실상은 그렇다 보니까 네덜란드 내에서는 굉장히 신생 도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은 16세기에 큰 무역항으로 좀 전에 보신 그림처럼 큰 무역항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것은 암스테르담 에이스호와 연결된 많은 수로들이 또 연결이 되면서 세계 모든 무역의 물산들이 암스테르담을 통해서 유럽으로 퍼지고 혹은 암스테르담을 통해서 동양으로 전달되는 바로 관문이 되는 것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사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지금 보라색 글씨 밑에 제가 네덜란드어로 적어놨어요. 저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글자를 따서 VOC. 그래서 VOC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은 동인도라고 하는 것은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개척을 해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인도양에서 서태평양에 이르는 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특히 인도나 아시아 지역을 다 포괄해서 동인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를 만든 회사, 아시아 무역을 담당한 회사를 동인도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초반에 1602년에 이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초반에 무언가를 개척하거나 개발하기보다 포르투갈의 배를 강탈하는 일을 초반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04년에 카타리나호를 강제로 뺏게 돼요. 근데 그배 안에서 16톤에 이르는 중국 청아백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미델부르흐에 있는 경매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 경매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청아백자가 거래가 되고 또 완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중국 청아백자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일본에 왔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무역에 관련된 것들을 중요시하고 포교 활동은 그렇게 중요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41년에 대지마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은 약간 지점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걸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과 교역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아마 나가사키 강의에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1650년경에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고 내란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1573년에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경덕진에 있는 가마, 관유 가마들이 거의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자계 수출이 어렵게 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나 여러 유럽의 회사들은 중국 자기를 수출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몇 곳을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일본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1659년에 56,700개의 자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절반 정도인 3만 점 정도를 일본에서 납품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1650년대 이후에 일본 자기가 유럽에 소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의 17세기를 전후한 역사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나름 단순하게 정리를 한다고 한 건데 그 경제사나 왕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서 전시를 관람하신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제 강의의 주 목적인 세계도자시를 홍보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시 목적은 도자기라는 하나의 단일 유물을 통해서 17, 18세기에 동서양의 만남이 어떻게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를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물 한 점 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 전시실에 가시면 가능하면 문화사적으로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전시도 구성이 4부네요. 네.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와 2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으로 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1부에서는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발생과 무역도자에서의 그 항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자사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집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대항해 시대 이전에 중국의 대외무역이 대항해 시대 이전에 16세기 이전에는 바다를 통한 무역이 중국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구성했고요. 3부에 들어가면 대항해 시대 대양을 건너간 동양의 자기라는 주제로 해서 사실 전시의 본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4부에서는 유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중에 하나 도기와 자기를 만들다를 주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3부인데요. 앞서 제가 사전 역사 설명, 좀 복잡한 역사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세기에 유럽에서 굉장히 큰 유행을 한 자기인데요. 이 자기의 특징은 가운데 보시면 주 문양이 있어요. 사슴 두 마리와 소나무가 있고 주변에는 구획을 나눈 다음에 그림창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길조를 상징하는 문양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주 문양이 있고 주변에 구획을 나눠서 장식을 하는 이런 접시를 크락자기라고 하는데요. 그 앞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명할 때 포르투갈의 배에서 16톤의 그 청화백자를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 크락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크락자기를 중국에서 많이 생산된 크락자기를 유럽에 이렇게 쫙 퍼뜨리면서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까지 봤던 것은 그래도 동양적이거나 중국적이거나 일본적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들이라면 좀 더 이색적인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 18세기가 되면 유럽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기들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18세기부터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 취향이 반영돼 있는 자기들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주문작인데요. 네, 보시면은 첫 번째 것은 화려하게 색칠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금색으로, 금으로 색을 다시 덧입힌 것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169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한 일본의 긴난데라는 양식의 그 접시이고요. 그런 어려운 말보다 우선은 보시면 접시 끝에 그 홈이 파져 있어요. 그 홈은 턱 아래나 이렇게 목에 대서 사실 유럽의 남성들이 수염을 정리할 때 사용하던 접시인데 이건 대표적인 수출자기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히 동양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법 큰 주전자예요. 한 이만큼 되는 큰 주전자, 큰 잔인데요. 북유럽 사람들이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일본에 맥주잔을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양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맥주잔이고요. 이렇게 유럽에 들어온 자기들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나와 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유럽의 귀족과 왕족들은 중국 자기나 일본 자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유럽의 자기 시장을 지켜보던 네덜란드의 델프트 지역의 장인들이 아 중국 청아백자를 닮은 것을 만들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청아백자를 모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왼쪽의 위 장면은 전시실 모습이고요. 전시실 모습에서 오른편은 주로 중국풍이 느껴지는 델프트 도기이고 오른쪽은 델프트만의 개성이 담겨있는 도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조의 델프트 위치가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로얄 델프트 전시장과 공장의 모습입니다. 유럽의 도기는 태토에 그 하얀색의 느낌을 나기 위해서 주석 유약을 바르고요. 그 델프트에서는 그 주석 유약 위에 코발트를 사용해서 중국 청아백자와 마찬가지로 코발트 알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또 투명유를 입혀서 청아백자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깊은 푸른색의 느낌을 델프트 장인들이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100여 년간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델프트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국풍을 따라 하다가 점차 이제 델프트만의 개성이 담긴 그릇들을 제작을 합니다. 지금 가장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화로와 주전자인데 찬물을 끓이기 위해서 사용됐던 델프트 도기입니다. 문양이 이미 물론 이제 동양적인 꽃과 화초의 문양이 있지만 이미 유럽적인 문양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럼 이렇게 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자기도 이제 1700년대에 자기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1600년대에 중국 자기가 들어온 지 무려 한 100여 년이 지나서야 그 유럽에서는 자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기들은 독일 마이센에서 제작된 자기예요. 유럽 사람들은 자기의 중국 자기의 비밀이 고령토, 카오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하얀색 무언가를 섞어서 실험을 계속 거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09년에 베트거라는 사람이 그 카오린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에르츠 산맥에서 그 카오린이 있는 슈네베르크 흙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하얀색 백자 주전자가 보이는데요. 그
몸통에 포도 덩굴하고 포도, 그다음에 잎사귀가 처파, 중국의 처파 기법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도자기의 제작 연도는 1720년이라서 베트거 사후이긴 하지만 베트거가 살아생전에 만들었던 그 양식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베트거는 원래는 독일의 그 연금술사였어요. 연금술사였는데 아우구스트 2세, 작센 공국의 아우구스트 2세가 자신의 군자금을 위해서 자기를 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베트거는 실제로 금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드레스덴의 실험실에 보내서 칠은하우스와 함께 자기 제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709년에 자기 제작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아우구스트 2세는 이제 1710년에 마이센을 자기의 성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자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자기를 성공을 했는데 독일에서는 이 비밀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비밀이 새어나가고 유럽 전역에 마이센의 기술이 전파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자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그 마이센 자기와 그때 당시에 제작된 유럽의 자기들을 전시한 공간이에요. 가장 앞부분에 이렇게 그 영국 웨지우드에서 제작된 크리메어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시된 것 중에 이제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작된 것이고요. 빈 제작소는 그 마이센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제작한 곳입니다. 실제로 자기 제작에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 자기소가 번영을 하는데 마이센에 있던 숙련공을 스카웃, 좋은 말로는 스카웃이고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빼내가듯이 그렇게 빼와서는 마이센의 기술을 습득하여서 두 번째로 자기 제작에 성공하는 것이죠. 저희가 왜 무역 도자를 그러니까 전시 주제로 삼았냐 하면 세계 문화관은 사실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시각들을 담아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특히 동양과 서양의 역사가 서로 얽혀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역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역도자를 주제로 삼아서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건만 간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문화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유럽에 소개된 현상 중에 하나, 뭐 예를 들면 신우아즈리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국 자기가 나중에 일본 채색 자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것들이 유럽에서 유럽 자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이런 과정들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청아백자가 유행을 하면서 또그 도기, 중국 청아백자를 닮은 델프트 도기나 또 백자 이런 것들이 생산을 이 되었고 이런 많은 그 수요로 인해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유럽에서 자기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 중국 자기 수출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주요 생산지가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이 생산지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갔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전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전시는 생산지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 간 것이지만은요.
실제로는 그 서양의 기계식 공법이 또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현재는 중국 자기가 없는 집안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이렇게 역사는 계속 돌고 돌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도자기를 통해서 그 동서양의 역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것으로 저기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